2017년 10월 15일 일요일, 날씨 맑음. 오늘은 학교에서 동료 만들기를 했다. 주제는 가을이었다. 나는 주말에 가족들이랑 산에 갔다 온 것을 생각하며 만들었다. 노래를 만들고 선생님은 저작권이라는 걸 알려주셨다. 이렇게 노래를 만들면 저작권이 생기는 거라고 하셨다. 내 노래 저작권자는 나라고 말씀해주셨다. 선생님은 우리에게 자기 거를 누가 함부로 가져가서 쓰면 기분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다. 당연히 나쁘다. 그게 바로 저작권을 위반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설명해주셨다.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작권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. 저작권을 지키자!